그래서 박채현 수업하겠습니다. 그래서 채현이 오늘 읽기 연습이죠? 자, 지난 시간에 단어 틀린 게좀 많았었어요. 쓰기 시험, 아니 쓰기 숙제 보내주시고요. 자, 읽기 연습 시작하겠습니다. 읽기 연습의 목표는 첫 번째, 잘 읽을 수 있도록 연습하기. 두 번째, 무슨 뜻인지 선생님한테 해석 말해줄 수 있기. 그 다음 세 번째, 단어에서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었던 단어가 문장 속에서 무슨 뜻으로 쓰였는지 알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시작하겠습니다. Do you like to tell stories? 무슨 소리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야기들을 좋아하니? 그런 뜻인 것 같아? 너는 이야기들을 좋아하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으면 아마 이렇게 했을 것 같아. 이런 얘기 하고 싶었으면 너는 좋아하니? like가 하다시니까 안에 있던 do를 앞으로 보내고 이렇게 하면 넌 좋아하니? 이게 do you like가 이 뜻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야기들을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게 이야기를 좋아하니? 라는 뜻이에요. 됐습니까? do you like stories 하고 좀 다르잖아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선생님이 단어를 중요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텔의 뜻이 뭐였어요? 저 말하다. 무슨 씨인데? 하다씨인데, 지난 시간에 단어 할때 선생님이 하다씨 앞에 뭐가 붙어 있을 때 얘기해줬죠? 하다씨 앞에 to가 붙어 있으면 몇 가지 뜻이 될수 있다고요? 선생님이 카톡으로도 보내줬는데요? 네 가지라 했죠. 그래서 말하다 앞에 to가 붙어 있으면 무슨 뜻, 네 가지 뜻, 뭐로 쓰일 수도 있다? 자, 그렇죠. 말하는 것. 또, 자, 이네 가지 다 알아둬야 되겠어. 말하기 위하여, 말하기 위한, 말해서. 됐습니까? 이네 가지 뜻으로 문장 속에 들어갔을 때는 네 가지 중에 하나가 되는데, 그러면 지금 Do you like to tell stories에서 Do you like의 뜻은 너는 좋아하냐고 물었잖아. 그러면 to tell stories의 뜻은 이 중에 뭐가 어울려요? 너는 좋아하니 to tell stories 하는 것, to tell stories 하기 위하여, to tell stories 하기 위한, to tell stories 해서 중에서 뭐가 어울려요? 해서가 어울립니까? 이렇게 선생님 볼 때는 이게 어울리는 것 같은데요. 넌 좋아하냐고 했잖아. 넌 좋아하냐. 그러면 이야기하 tell은 말하다인데 to tell 하면 지금 여기서는 말하는 거, 스토리를 말하는 거 좋아하니.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암만 길어봤자 Do you like it? 하고 똑같이 쓰였네요. 자, 뭐뭐 하다 앞에 to를 붙여서 뭐뭐 하는 것 되면 암만 길어봤자 it이 되는 거예요. 그것, 그건 이야기해주는 것, 이야기 말해주는 것, 그거 좋아하냐. 하다씨가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바뀌었어요. to를 붙여서 무엇을 좋아하니? to tell stories 하는 것.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넌 이야기 말해주는 거 좋아하니? Do you like to tell stories? 오케이. 계속해서 Do you like to write stories? 오케이. 이건 또 무슨 뜻일 것 같아요? 너는 좋아하니 했고. 그렇죠. 이야기 쓰는 것을 좋아하니 뜻이죠. 그래서
라이스의 뜻은 뭔데? 쓰다. 또 무슨 시인데? 뭐뭐 하다시죠. 하다시 앞에 또 뭐 붙어있네. 투가 붙어있죠. 그러면 쓰다란 뜻이 바뀐다 했죠. 몇 가지 뜻이 될 수 있었다? 오케이. 그래서 뭐? 쓰는 것. 쓰기 위하여. 쓰기 위한. 써서 뭐뭐 해서. 쓰는 것, 쓰기 위하여, 쓰기 위한, 써서 중에서 여기서는 넌 좋아하냐 라는 말 뒤에 왔으니까 쓰는 것, 스토리 쓰는 거 좋아하냐. 앞만 길어봤자 예, 너 그거 좋아하냐 라고 1번 문장하고 2번 문장 똑같이 너 그거 좋아해 라고 물어봐. Do you like it? Do you like it? 한 거야. 하나는 to tell stories 하는 것, 다른 하나는 to write stories 하는 것.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넌 이야기 쓰는 거 좋아하니? Do you like to write stories? Do you like to write stories? 자, 하다시 앞에 to가 붙었을 때 네 가지 뜻을 모두 다 알고 있어야 돼.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기 위한, 뭐뭐 해서. 됐습니까? 그리고 문장 속에 들어갔을 때 그 네 가지 뜻 중에 뭔지.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Okay, then dream of becoming a writer. Okay, 잘 읽었어요.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이 문장의 뜻은 뭐겠다? 응? 자, 세 가지 뜻을 다 얘기하면 안 돼. 오, 잘했어. 잘했는데. 그래, 세 가지 뜻 맞아. 오, 그렇지. 그때란 뜻도 있고. 그러면, 뭐, 그렇다면, 이거 두 개 같은 뜻이니까, 둘 중에 아무거나 마음에 드는 걸로 외워두면 되고요. 나머지 하나는, 그 다음에, 뭐, 그 후에, 뭐, 이것도 또 비슷한 뜻이니까, 둘 중에 하나. 근데, 여기서 무슨 뜻일 것 같아? 자, 얘가 여기서 무슨 뜻인지 알려 그러면 여기에 이 부분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돼. 그리고 앞 문장에서 뭐라고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는지랑 연결시켜야지 then의 뜻이 이 셋 중에 뭔지 결정되는 거야. 자, dream of becoming a writer의 뜻은 뭐겠어요? 자, dream of 단어 할 때 했죠. becoming 단어 할 때 했고요. writer도 다 했어요. dream of의 뜻은 자, 단어를 못 하니 단어를 잘 안 익혀 놓으니까 문장이 또 안 되잖아. 그렇죠? dream of의 뜻은 무엇 무엇을 꿈꾸다예요. 꿈꾸다. 그다음 becoming의 뜻은 넌 시험 쳐, 다 하고 빨리. 그러니까 become의 뜻이 뭐예요? become. 뭐라고? 자, 다 했던 겁니다. 되다였어요, 되다. 그럼 becoming의 뜻은? 뭐라고? 자, 선생님이 알려준 거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두 번 알려준 게 아니야. 하다시에 ing 붙였죠? 그러면 뭐뭐 하는 중인 또는 뭐뭐 하는 것 두 가지 뜻이라고 했어. writer는 뭐예요? writer 자, 지금 writer하고 writer를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writer하고 writer는 다른 단어예요. 자, 채야 나 단어를 하나도 기억 못하니까 문장을 진행할 수가 없잖아.
라이터는 작가였어요. 작가. 라이트는 쓰다였고요. 자, 선생님이 이렇게 다 알려주면 뭐 무슨 네가 해야 되는 건데. 자, 그러면 Dream of becoming a writer. 이건 무슨 뜻일 것 같아? 어? 어, 자, 이거 becoming의 뜻은 자, 봐봐. 자, 이렇게 이런 문장을 보고 무슨 시로 시작하는 문장이냐면 하다시로 시작하는 문장이라 그래. 하다시로 시작하는 문장. 예전에 웅진 할 때도 D레벨에서 했어. 하다시로 시작하는 문장. 예를 들어서 앉으세요가 뭐였어? 앉으세요. Sit down. 이런 거 배웠어요? 일어서세요. Stand up. 책을 펼치세요. Open your book. 이렇게 했죠. 자, sit, 앉다, stand, 서다, open, 열다, 하다시로 시작하면 지금 하다시로 시작하고 있으니까 뭐 할 때 쓰는 문장? 부탁하거나 명령하거나 시킬 때 쓰는 문장이랬어. 그러니까 dream of, then, 선생님 then이 있잖아요. then은 어찌시라서 누가가 아니야. 누가가 있을 때는 하다시로 시작한 문장이 아니고요. 누가가 없어. 그러니까 하다시로 시작한 문장이라 그래. 이런 걸, 그러니까 뭐뭐 해보세요 라고 부탁하는 문장이라고. 그럼 드리머 뭐 해보세요? 꿈꿔보세요 한 거야. 꿈꿔보세요. becoming a writer. 그럼 이 becoming은 둘 중에 뭐가 어울려? 응? 그렇죠. Become a writer는 무슨 뜻인데? Become a writer는 무슨 뜻이에요? 작가가 되다인데 거기에다 ing 붙여서 작가가 되는 중인일 수도 있고 작가가 되는 것일 수도 있는데 dream of 뒤에 왔어. 그럼 꿈꿔보라 그랬잖아. 그럼 작가가 되는 중인을 꿈꾸는 거야? 되는 것을 꿈꾸는 거야? 한번 길어봤자 그거 한번 꿈꿔보란 말이야. Dream of it. 응?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Dream of becoming a writer가 작가가 되는 것을 꿈꿔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면 된의 뜻은 이 셋 중에 뭐가 어울려? 이 뜻이죠. 앞에서 1번 문장, 2번 문장 하고 3번 문장 지금 이거 하잖아. 1번 문장에서 뭐라고 했어? Do you like to tell stories? 너 이야기 해주는 거 좋아하냐고 물었고, 2번 문장에선 Do you like to write stories? 이야기 쓰는 거 좋아하냐고 물어봤어. 그런 다음에 Then dream of becoming a writer 했으니까 그러면 작가가 되는 것을 dream of 해보세요. 꿈꿔보세요. 됐습니까? 자, 원래 선생님이 여기서 뭐도 가르쳐주냐면 Then이 세 가지 뜻 중에 그러면 이란 뜻이기 때문에 뭐 대신 왔냐? 우리말로 만약 네가 이야기 하는 것과 쓰는 것을 뭐 한다면, like 한다면, 만약 네가 스토리들을 tell 하는 것과 write 하는 것을 좋아한다면 이라는, 원래 이렇게 엄청 긴 거를 이렇게 줄여놨어. 그래서 이걸 영어로 또 표현하면 뭐냐, 만약 네가 좋아한다면 if도 원래 가르쳐줘야 돼. if는 if의 뜻은 만약 뭐뭐라면 이란 뜻이야. 여기에 네가 좋아한다 라는 말 앞에 if가 붙어 있으니까 요것만 하면 너는 좋아하던데 요렇게 붙이면 만약 네가 좋아, 만약 네가 좋아한다면 if you like, 만약 네가 좋아한다면 이거 이제 쓰면 되겠네. 여기다가 to tell and write stories. If you like to tell and write stories 대신에 이렇게 짧게 then으로 대신한 거야. 만약 네가 to tell and write stories 하는 걸 like 한다면 dream of becoming a writer. 그래서 then이 뭐 대신 왔다고요? If you like to tell and
대신 왔다고요. If you like to tell and write stories가 만약 네가 이야기하는 것과 쓰는 것을 좋아한다면 이런 뜻이기 때문에 원래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then으로 then이 그러면 그렇다면 이런 뜻이기 때문에 이렇게 긴 거 대신에 then을 쓸 수 있단 말이에요. then이 뭐 대신 왔다고요? To tell and Danny 뭐 대신 왔다고요? Him 대신 왔다고요? 됐습니까? Okay. 그래서 4번 문장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의 뜻은 그러면 작가가 되는 걸 꿈꿔보라고 얘기한 거야. 그러면 작가가 되는 걸 꿈꿔보세요. Okay. 너 단원가? 단원 시험 칠 준비되면 가져가서 시험 치고 1대1 합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J.K. Rowling liked to the soul. Okay, 이 문장은 또 무슨 뜻일까? Take a look at. 자, 문장이 무슨 뜻인지 해석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누가다를 찾는 거야. 누가다. 누가 뭐뭐 한다 라는 말 여기 있어 지금. 누가 J.K. Rowling이 뭐 한다? Liked 한다. 그러면 J.K. Rowling liked. 누가 J.K. Rowling이 뭐 한다? He. 그러면 to do so의 뜻은 뭐겠어요? What. 자 채연아 do so를 단어할 때 봤어. 두소가 무슨 뜻이었어? 뭐라고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얘가 이 뜻이고요. 얘가 이 뜻이에요. 그렇게 하다. 기억납니까? 근데 이 두가 하다인데 또 앞에 하다시 앞에 투 또 붙어 있네. 그러면 몇 가지 뜻? 오케이. Okay. do so만 하면 그렇게 하던데 to do so는 네 가지 뭐가 될 수 있다? 뭐라고? 그렇게 하는 것. 그렇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기 위한. 그렇게 해서. 하는 것 하기 위하여 하기 위한 해서 그러면 이 네 가지 뜻 중에 여기서는 뭐가 어울려요? J.K. Rowling liked 뒤에 있으니까 응? 뭐라고요? 그렇게 하는 것을 좋아했단 말이죠. 앞만 길어봤자 J.K. Rowling이 좋아했는데 그걸 좋아했대. 그거 뭐 그렇게 하는 거. 됐습니까? 자 그리고 선생님이 liked에 대해서 단어할 때 설명해줬어. 이걸 보고 과거형이라 한다 했어. 자 그리고 과거형이란 건 지금 좋아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과거에 좋아했었다. J.K. Rowling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해리포터 쓴 작가야. 여자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걸 이 사람이 작가가 되기 전에 지금 작가인데 그러면 작가가 되기 전이니까 현재야 과거야. 그래서 여기에 like가 아니고 liked가 들어있는 거고 이 liked가 선생님이 어떻게 만들어진다라고 얘기해줬는데요. 어떻게 만들어진다 했어요? 그렇죠. like 안에 did가 들어. did는 뭐의 무슨 형 do의 과거형이라 했어. 하단데 did의 뜻이 했다야. 그러니까 요렇게 합쳐지면 liked가 된 거야. 그러면 liked 속에 이렇게 did가 숨어 있는 거야. 됐습니까? 자,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이 대답 듣고 싶어. 그럼 뭐라고 물으면 될까? Look. 이게 그렇게 하는 것이란 뜻이잖아. 그렇게 하는 것은 여섯 가지 질문.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중에서 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His, what, with, ugly. 그렇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면 된다? A lot of. What? Some separate. Of his. What did? 그렇지. What did? Look at. Look. Rolling. Like. 이게 JK 롤링이 무엇을 좋아했었니? 과거에 무엇을 좋아했었니? 라고 묻는 거야. JK 롤링이 무엇을 좋아했었습니까? 라고 묻고 싶으면 뭘 한다? 그렇죠. 됐습니까? 자, 여기서 하나 더 가르쳐 줄 게 있어. 여기에 두스, 투두스가 그렇게 하는 거잖아.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건데 그게 뭔데? 뭘 좋아했단 얘긴데? 제이케이 롤링이 그렇게 하는 걸 좋아했다는데 결국 뭘 좋아했다고 얘기하고 싶은 거야 이거. 아유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제이케이 롤링이 그렇게 하는 걸 좋아했다는 얘기는 다르게 얘기하면 이걸 좋아했다는 얘기지. 이야기하는 것과 이야기를 tell 하는 것과 이야기를 write 하는 걸 좋아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거. 그럼 얘는 뭐 대신 왔어? 뭐 대신 왔냐? 2까지 합치면 to, tell, and write stories 대신에 자, tell 무슨 시 하다시 write 무슨 시 하다시 그래서 하다시 대장 뭐로 대신할 수 있다? to로 대신한 거야. 원래대로 하면 어떻게 할 뻔했다고? 할 뻔했는데 이렇게 줄여서 쓴 거예요. 하다시 두로 대신한 거예요. 됐습니까? 자 지금 알려주는 거 언제 또 물어보죠? 통문장 할 때 또 물어봅니다.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문장 읽어볼까요? She wrote Harry Potter. 오케이. 이건 또 무슨 뜻이에요? 자 누가다부터 해석해도 돼. 누가다. 응 그렇죠. 그녀가 썼다 해리포터를. 우리말스럽게 하면 그녀가 해리포터를 썼대요. 됐습니까? 자 wrote에 대한 얘기해 주세요. 현재야 과거야. 과거란 얘기는 wrote가 어떻게 만들어졌다. 얘가 썼었다죠. wrote의 뜻이. 그러면 쓰다라는 의미를 의미 속에 했다, 했었다라는 뜻을 가진 녀석이 들어간 거죠. 쓰다가 뭐였어요? write였죠. write 속에 뭐가 들어갔다? did가 들어간 거죠. 그러면 wrote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녀가 썼었다. 그녀가 해리포터를 현재 썼어? 과거에 썼어? 옛날에 썼어? 과거에 옛날에 썼죠. 그러니까 여기에 write가 아니고 wrote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 가르쳐줬으니까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해리포터라는 말은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중에서? 언제입니까? 언제 그랬더니 해리포터입니까? 어디 그랬더니 해리포터입니까? 무엇 그랬더니 해리포터입니까? 맞죠. 뭐가 아니에요. 무엇을 썼니? 해리포터를 썼다. 해리포터 사람 이름이지만 이게 아니고 뭐에 대한 대답? 무엇을 썼니? 해리포터를 썼다. 책 제목이니까 무엇을 썼니? 라고 묻겠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겠어요? 라이터가 아니고요. 이건 작가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그녀가 뭘 썼니? What did she write? 그랬더니 대답이 She wrote
뭐 썼는데 해리포터 썼어.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When she was young. When she was young. Was가 아니고 was. No. When she was young. She told stories for her sisters and friends. Okay, 이건 또 무슨 뜻이야? 됐어. 너 읽기 연습이지? 읽기 연습이지? 단어인가? 아, 통문장이야? 통문장 시험 준비되면 시험 치고 그 다음 1대1 할게요. 오케이, 자, when에 대해서 단어 할 때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요? 뜻이 몇 개 있다? 세워. 민철아, 옆으로 가, 세로로 세워. 어, 됐네. 두 개가 있다 그랬어. 무슨 뜻하고? 언제란 뜻하고 뭐뭐 할 때라 그랬어. 자, when이 언제란 뜻이 되려 그러면 when 뒤에 묻는 말이 와야 돼. 그러면 she was young. was부터 먼저 할까? 응. was부터 먼저 하자. was에 대해서는 단어 할 때 뭐라고 했어요? was는 외쳐. is의 과거형. 여기에 she랑 원래 is랑 같이 쓰이는 거 계속 봤죠? She is young. 그러면 지금은 was는 뭐의 무슨 형태? is의 과거형으로 온 거만에 온 거란 말이야. 그러면 she is young은 그녀가 현재 젊다란 얘기를 하는 거고요. She was young 하면 그녀가 젊었었다, 과거에 젊었었다라고 얘기한 거야. She was의 뜻이 그녀가 젊었었다야. 그러면 she was young은 묻는 말이야, 묻지 않는 말이야? 묻지 않는 말이니까 when의 뜻은 여기서 언제가 될 수가 없단 말이야. 언제 하고 싶으면 뒤에 묻는 말이 와야 된다 했어. Was she young? Is she young? 이런 게 와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when의 뜻은 이 뜻이 된 거고요. 그러면 when she was young의 뜻은 뭘 것 같아요? 이 말을 집어넣어봐. 그래, 그녀가 젊었을 때. 알겠습니까? 그녀가 젊었었다. She was young. 묻는 말, 묻지 않는 말. 그래서 when she was young의 뜻은 그녀가 젊었을 때, 어렸을 때.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told는 어떻게 만들어졌다? 말하다 속에 뭐가 들어가 있다? did가 숨어 있어서. 그래서 told는 tell의 무슨 형태? 과거 형태. 됐습니까? 다음 for 두 가지 뜻 봤죠? 뭐하고 뭐? 뭐뭇을 위하여 하고 뭐뭐 동안. 여기서는 둘 중에 뭐? For her sisters and friends는 그녀의 sister들과 그리고 friends를 위하여. 그래서 전체적으로 when she was young, she는 J.K. Rowling 대신 왔고 J.K. Rowling이 젊었을 때 그녀가 told 해줬는데 뭘 told 해줬대? stories를. 왜? For her sisters and friends를 위해서. J.K. Rowling 젊었을 때 그녀의 여자 형제들과 친구들을 위하여 스토리들을 told, 얘기를 해줬대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 하는 걸 좋아했단 말이야? To tell stories 하는 걸 좋아했었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어렸을 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when에 대해서 가르쳐줬어요. 그녀가 어렸을 때. When she was last year. 그녀가 얘기를 해줬다. She told stories.
누구를 위해서? For her and friends. And she wrote them down. Okay, them은 뭐 대신 was? 아 이것도 무슨 뜻일까? 그리고 그녀가 댐을 해뒀단 말이야. 이렇게 해뒀다. 댐은 뭐 대신 왔냐? 이게 뭐예요? 그 하나야 여럿이야. 그래서 데이랑 비슷하게 생긴 얘를 쓴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리고 그녀가 그것들을 적어두었습니다. 됐습니까? 계속해서 She wrote all the time. 무슨 뜻일까요? 누가다부터 해. 누가다부터. 그냥 she가 wrote 했대. 어떻게? 오더 타임의 뜻이 뭐예요? 응? 예헤이, 이 단어를 또 모르잖아. 올더 타임. 어, 저 봐, 컨닝하다. 네? 저요? 아니야. She가 wrote 했대. 이렇게. 됐습니까? 그만큼 쓰는 걸 좋아했단 얘기인 거지.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famous writer. Now she's a famous writer. 무슨 뜻이겠어요? 자, 이게 그녀들입니까? 어, 그녀들은 이게 됩니다. 여럿인데 어떻게 she를 그대로 씁니까? 이거 뭐 해주는 말이에요? 그래. 나우의 뜻은 뭐라고? 응? 뭐라고요? 이런 뜻인데요. 지금 채연이가 채연이 몇 학년이 올라가요? 6학년 올라가잖아. 어, 6학년이 단어 이렇게 모르면 어떡합니까? 응? 쌩 걱정돼 죽겠네. 어? 이제 그녀는 famous한 라이터다. famous의 뜻은? 그러면 그녀는 유명한 작가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태연아, 너 지금 단어하고 단어를 외우는 것도 그렇고 문장을 해석하는 것도 그렇고 지금 딴 사람보다 더 많이 공부를 해야 돼. 어? 지금 4학년 정도 성취도란 말이야. 알겠습니까? 더 열심히 해야 되겠죠. 지금까지 선생님 잘 따라왔어요. 앞으로도 계속 해서. 자, 그래서 221 읽기 연습했으니까 다음이 프린트니까 바로 프린트 해드리겠습니다. 1페이지하고 3페이지 총 4장이 나가죠? 1하고 3쪽에 이름 꼭 쓰고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프린트 받아서 가세요. 네.